네, 이번에는 체이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먼저 무빙 라이트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네, 2번 무빙 라이트 하나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무빙 라이트 하나를 쳐주신 뒤에요. 네, 체이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를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씬과 다르게 체이스는 저장을 위치를 먼저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14번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스텝 1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이제 첫 번째 스텝, 그러니까 첫 번째 장면부터 저장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체이스는 프로그램 모드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조명을 이제 움직여 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세팅 값에 들어간 뒤에 네, 틸트 값을 움직여서 이거를 계단 앞으로 옮겨보고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첫 번째 장면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컬러 버튼을 눌러주고요. 휠을 움직여서 색깔을 넣어주고요. 요거를 두 번째 장면으로 주겠습니다. 다시 또 위치를 바꿔주겠습니다. 위치를 바꿔주신 뒤에 지금 보시면은 원에 동그라미가 겉에가 흐린데 이 이유는 포커스가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중과 포커스 버튼에 들어가서 요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 테두리가 지금 깨끗해졌고요. 요거를 세 번째 장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면은 다시 원 위치에서 색깔을 뺀 뒤에 고보를 주겠습니다. 고보는 이제 무늬를 나타내는데요. 고보를 주시게 되면은 포커스를 다시 한번더 맞춰야 될수 있습니다. 네, 지금 물방울 부리는데 카메라로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이 상태에서 요거를 네 번째 스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스텝은 프리즘을 넣어볼 텐데요. 네, 프리즘 원에서 프리즘 값은 일정 수치 이상 돼야지 작동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50% 이상 올려주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잔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중과 포커스 기능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더 퍼트려 줄수 있고요. 네, 퍼트려 줄수 있는데 지금 이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육안상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프리즘 1을 준 상태에서 프리즘 2를 통해서 더 분산을 시킬 수 있는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16배로 더 쪼갤 수 있습니다. 프리즘 1과 2는 중복해서 적용 가능하나 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저장이 완료돼서 6스텝까지 이제 저장을 맞춘 뒤에 EXIT 버튼을 눌러서 이제 체이스 저장을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리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페이드를 올려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